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뒤에, 거래정보망인데, 152페이지, 152페이지, 거래정보망. 자, 여기도 이제, 한 문제는 거의 매년, 자, 꼭 매년 나오는데, 자, 요즘에는 그냥 섞어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34번에, 저기 이제, 511페이지에 기출문제 작년도 보게 되면은, 자, 여기는 이제, 바로 34번에 나와 있을 겁니다. 34번에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152페이지에서, 자, 거래정보망 한번 이제, 자, 제목을 보시면은, 자, 부동산, 자, 토지나 건물 같은 거 거래할 때, 자, 그럴 때 소재, 뭐, 면적, 자, 지목이나 공법, 정말 괜찮은 땅도 좀 있을 겁니다. 개발이 바로 가능한 그런 정보를 올려놓는 인터넷 통신망이 바로 이제 거래 정보망. 우리 개업들끼리 올려놓고 같이 보는 게 바로 거래 정보망.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올려놓는 인터넷 통신망. 그러면 세종시 올려놓으면 전국적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부터 저기 제주도까지.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같이 하자. 그입니다.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사 온다. 아니면 또 서울 양반이 세종시, 그죠? 아예 세종시에서 서울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건 같이 보고, 우리 지역만 있을 건데 같이 보고 같이 하자. 요 소리가 바로 이제 거래정보망입니다. 그럼 이제 요 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 사업자, 꼭 시험 문제를 하나씩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내용은 아주 많습니다. 근데 한 문제, 요즘 이제 한 문제도 잘 안 내고 막 섞어갖고 그냥 같이 내는 경우가 요즘 딱 두 번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냥 통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55페이지 항상 그랬던 거니까요.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험 문제가. 자, 먼저 첫 번째, 자, 누가 지정하냐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자, 우리한테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바로 등록을 줬을 겁니다. 여기는 다릅니다. 시도지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지정을 하느냐. 요 지정권자도 가끔씩은 낼 때가 있습니다. 국가, 국장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세종시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국토교통부. 자, 정문에서 보면은 바로 오른쪽에 국토교통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첫 번째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면 안 된다. 그거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내봤었습니다. 누구 상호가 우리들끼리 같이 올려놓고 같이 보다. 거기다가 중개의뢰인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누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가 갑이 올려놓으면 을병정이 계속 다 볼 거고 전국에 있는 사람이 내놓은 건 다 볼 거예요. 아니면 내놓은 건 나도 다 볼 수 있다. 여기 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가 꼭 밑줄에 놓으실까요? 요즘 안 나온 지가 조금 오래됐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가 그 위에다가 중개의뢰인 X개입니다. 중개의뢰인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고 합니다. 우리들끼리만 본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속도 볼 수가 없고요. 사장님 아이디 없으면 그 망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회원 아이디 갖고 접속하니까 여기는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망이 아닙니다. 그냥 카페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거하고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달라. 일반인들은 구경도 못한다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때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장이 바로 지정을 한다.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 그 아래 보실까요? 바로 거래정보 사업자. 이 사업자가 어떻게 지정되는지 그 지정 절차, 저런 지정 요건에서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만 잠깐 안 나오지게 입니다. 먼저 요건을 구비하고요. 자, 그 요건이 이제 바로 아래 4개 나와 있습니다. 요런 4개 요건이 아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습니다. 개업들을 모아봐라. 컴퓨터 기사 한번 둬라. 요겁니다. 그 다음에 지정 신청을 누구한테? 국장.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며칠 요건 이제 자주 내고 있습니다. 뭐 요번에도 저거 운영규정 얼마게 지정서 얼마게 이런 거는 잘 내고 있습니다. 먼저 지정서는 얼마만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30일입니다. 우리한테는 7일 만에 소식이 오는데 요걸 14일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거 매수 신청 드립니다. 30일 아주 중요하고요. 또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네, 동그라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규정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뭐 최소한 500명인데 협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업들께 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데 운영 규정
그러니까 이런 숫자도 이제 여기다가 30일 그러면 안 되고 여기입니다. 3월, 3개월 정도는 기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운영 규정 개입니다. 사업자 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망은 얼마만 인터넷 통신만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여기다 3개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6개월 이렇게 시험 문제 내본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 1년. 맨날 숫자 바꿉니다. 저 지정서는 얼마? 30일. 운영규정 얼마? 3월. 그 세 군데 숫자가 나란히 중요합니다. 망을 설치할 때는 얼마? 넉넉하게 시간 줄게. 1년. 그다음 2년. 그러면 여기는 너무 길 겁니다. 여기입니다. 뭐 기다리다가 아주 목 부러지겠네. 그럴 겁니다. 1년 이내에 망을 설치를 해라. 라고 기회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지정요건. 요즘 안 나온 지가 좀 오래됐지만 여기는 가장 많이 냈었습니다. 꼭 잊어먹을 것만 하면 낼 겁니다. 특히 이제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합니다. 전국에서 몇 명. 아주 독특합니다. 그리고 골고루 좀 모아라. 저거 옛날에 10개였는데 2개밖에 안 되고 세 번째가 제일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얼마? 저 두 번째 그때 30명. 그러니까 여기다 기억년 디귿해서 우리 문제지 예상 문제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거래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을 했던 누가, 그러니까 이용 신청, 누가 이용을 하고 누가 가입을 하고 개업이 입니다. 우리들끼리 이용할 건데 개업 공인중개사 숫자가 전체적으로 몇 명이라고요? 500.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기억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500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 뭐 계산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2,500이었다가 1,000명이었다가 계속 줄었습니다. 아마 더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500명. 최소한 500명은 있어라. 그리고 이제 몇 개 이상 근데 골고루 있어라. 어디 세종시에서만 500명 모아놨고 뭐 동네 장사냐 그럴 겁니다. 물건이 몇 개 없네 이러면 아주 골치 아플 겁니다. 얼마? 두 개. 그러니까 옛날에 10개면은 상당히 골고루였습니다. 지금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뭐 대전하고 세종시 두 개면 돼. 정말 그 정도면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서울 물건 또 없네? 그러면 상당히 좀 여기도 안 봐. 이럴 것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골고루 다 있습니다. 아, 그냥 전국적으로 물건이 다 올라갑니다. 우리 같이 하자. 이런 소리입니다. 몇 개라고요? 두 개. 여기다 니은 해놓고 몇 개 개라고 공단에서는 뭐 기억 니은 디귿 해놓고 가로 넣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시도입니다. 여기다 시군구 그러면 안 되고요. 시도입니다. 널찍널찍. 서울 하나지 25개 구 있다고 종로구 관악구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뭐 세종시도 군 그런 거 말고 오게입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몇 명이라고 골고루에서는 2개 이상에서는 30명. 자, 세 번째 30명이 제일 생각 안 납니다. 출전도 잘합니다. 여기다가 50명인가 저기 협회 가면 또 20명도 나옵니다. 엄청 헷갈린다. 얼마? 30명 계집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30명, 대전 30명, 나머지 440명은 알아서 하기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 1번 하다 전체 얼마? 500. 그리고 몇 개? 두 개. 저는 두 개가 좀 이상이 좀 떨어졌는데 두 개.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 개가 얼마? 시도에서 30명. 요 세 군데 숫자 아주 중요하니까요. 그 세 군데 꼭 동그라미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보시까요. 이제 출제가 또 두 번째 정도 많이 됐었던 게 누구냐고. 컴퓨터 전문가. 자, 인터넷 통신망이 고장 나갖고 수습이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500명은 왜 아직도 이제 안 굴러가나라고 귀찮아할 겁니다. 자, 두 번째일까요? 정보처리 누구라고요? 기사. 근데 이걸 기능사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내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뭐 코미디도 아니고 기능사 말고 기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컴퓨터 전문가 중에서 기능사. 저기 이제 코 찔찔 흐르는 초딩도 딸 수가 있습니다. 기능사는 개입니다. 얘도 따겄네.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몇 명이라고요? 한 명 개입니다. 한 명. 아예 그냥 애가 합격하게 생겼네. 조사해야 됩니다. 몇 명이라고요? 한 명 개입니다. 한 명 개입니다. 한 명이었습니다. 기사. 그리고 한 명. 그럼 이제 그 2번 옆에다가 기능사 X 해놓으시고요.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정보처리 기능사 말고 걔는 그냥 컴퓨터 못 고쳐 그럴 것 같습니다. 초딩 같은 거 안 되게입니다. 근데 정보처리 기사는 아마 전문대학교 재학이나 졸업 아니면 시험 응시 자격을 아예 안 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컴퓨터 급수 중에서는 최상급이다.
라고 기억을 아셔야 됩니다. 뭐 공무원 시험 나중에 시험할 때도 요 자격증 쓰면 가산점도 막 준대요. 여기입니다. 자, 여기는 기사. 그리고 옛날엔 두 명이었습니다. 지금 몇 명이다? 한 명. 많이 줄였습니다. 자, 2500일 때도 있었는데, 1000명일 때도 있었는데, 500으로 줄였다. 줄인 김에 여기도 줄여놨습니다. 두 명 아니요. 입니다. 옆에다가 두 명 X 해놓으셔야 됩니다. 딱 두 군데가 포인트입니다. 더 이상 이상한 문장은 안 내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누굴 두라고요? 또 공인중개사기입니다. 그럼 저기 1번에 500명하고 좀 말이 통하는 누구를 둬라? 공인중개사기입니다. 전문용어 쓸 거니까 막 지구단위교 했고요. 그러니까 뭘 알아듣네. 관리처분 그러니까 팍 쓰러집니다.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입니다. 우리도 엄청 어렵잖아 입니다. 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그러면 그것들이 뭐 알아듣겠습니까? 전혀 모를 거니까 공인중개사죠. 두라는 겁니다. 말이 좀 통하게 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한 명이고요. 근데 여기는 공인중개사지 3번도 개업 말고 개업은 사무소가 있으니까요. 네 사무소나 잘 지켜라 그럴 겁니다. 여기는 근무를 시킬 거니까 상조 시킬 거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 아직은 심하게 안 속여봤는데 3번 옆에다가 개업 X 그리고 여기도 두 명은 X 옛날엔 다 두 명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느 문제집은 요 1인에도 몇 명,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또 거기도 몇 명, 여기까지 해가지고 막 닐, 미음, 요렇게까지 가로를 다 빡빡하게 채워가지고 다음 중에서 모두 맞는 것을 찾아봐. 정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건 계산에서도 생각이 안 날 거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 아예 생각 자체가 모르면 아예 안 나버릴 겁니다. 기억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4번 오실까요? 누가 이용하는데 가입자. 그러니까 이거 아직 안 소개봤는데 사업자가 이용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가입자, 저 500명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용량은 누가 정할까요? 저 지정권자 국장, 그러니까 여기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그러면 안 되고 입니다. 임자는 국장이고 그리고 정해주는 용량이나 성능을 갖춘 뭘요? 컴퓨터 설비를. 그러니까 좀 어렵습니다. 설비입니다. 설비. 설비를 제대로 확보를 해라. 자, 첫 번째는 개업을 모아라. 전문기사, 자, 먼저 두 번째는 기사, 자, 세 번째는 전문인력기입니다. 공인중개사 한 명씩을 두고, 자, 네 번째 늘어터지면 속 터지니까 설비를 제대로 확보를 해라. 용량 너무 좋고요. 몇 개 올리니까 이제 못 올라가네. 성능 딱 5분 만에 막 엔터치니까 5분 만에 넘어가네. 이러면 속 터져갖고 아예 안 봐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용량이나 성능을 좀 제대로 갖춘 설비를 확보를 하라는 겁니다. 저 500명이 복장 안 터지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개 정말 제일 많이 냈었고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는 누구한테 지정을 신청할까요? 저 위에서 한번 봤습니다. 누구? 국장. 자꾸 속입니다. 시도지사한테 거기 가봐라 손바닥 얻어맞습니다. 어느 시를 가려고? 그입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자 그분도 아니라니까요. 누구? 국장계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을 해라. 또 어디 이상한 장관이 등장하면 안 되고 계입니다. 우리는 뭐 국장 말고는 다른 분은 아예 얼씬도 안 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국토교통부 장관은 꼭 밑줄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정 신청 소리 안 나오겠죠. 1번부터 뭐 4번까지 아까 봤었던 요건 그대로.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는 따로 해야 되고 통신일 할 거니까 그입니다. 뭐 이런 것도 내본 적이 없을 정도고. 그리고 아까 30일입니다.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지정서는 얼마 만에 교부를 받을까요? 얼마? 30일. 요 30일 두 번째 앞쪽에 30일 이내 좀 박스죠. 30일은 동그라미 좀 자르놓고요. 요거 얼마게? 14일도 이미 내봤습니다. 그건 저 끝에 매수 신청 대리. 우리는 7일 만에 통보가 오고. 근데 왜 30일이나 걸릴까요? 엄청 많잖아요. 저 500명 다 맞는지 확인해보고 기사는 뒀는지 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있는지 설비는 제대로 확보를 했는지. 자, 그러니까 30일 걸리지 거기다가 7일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로사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맨날 그냥 돌아가셔갖고 맨날 장관이 바뀝니다. 그입니다. 그거 가지고 24시간 근무를 해도 그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30일은 줘야지 게입니다. 이 정도니까 30일이나 30일 14일도 안 되게입니다. 2주 만에 또 돌아가시겠네. 중환자실에 계실 겁니다.
이 정도니까 여기는 30을 넉넉하게 줘라.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뭐 다섯 번째는 아예 뭐 의미 없겠죠. 뭐 지정 신청 들어왔으니까 번호 주고 대표자는 누군지 주된 사무소는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거의 내본 적은 아예 없을 정도니까 30일만 꼭히 하셔야 됩니다. 괜히 또 쓸데없는 거 하시면 나중에 머리만 아픕니다. 그 다음에 5번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500명 엄청 궁금해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여기를 운영하겠다. 근데 또 여기다 30일 검증 이제 사업자가 이제 사망합니다. 너무 짧아. 여기는 3개월. 아주 내용이 많습니다. 3개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볼까요? 지정을 받는 날로부터 얼마라고요? 3월. 이제 30일, 3개월, 1년. 요놈 때문에 자꾸 바꿔치기 한다는 겁니다. 저기 3월에다 가로해놓고 여기 얼마게. 최근에도 이렇게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 3월 여기입니다. 3월 이내에. 자, 운영 규정을 정해서 누구한테 또 승인받아라? 국장. 나중에 승인 제때 안 받으면 500만 원 약과태료에다가 지정도 취소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때 다 승인 신청해라.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기억번호부터 미음번호 가끔씩 뭐 디귿번호 저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내본 적 있는데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망에다가 어떻게 등록을 할 건지 오래 걸린 이유가 있겠죠. 자료는 어떻게 제공할 건지 그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돈 내라 그럽니다. 우리가 뭐 어차피 서비스 받으니까 우리가 돈 내야지 사업자가 돈까지 내줄까요? 아닙니다. 그럼 돈 내면은 이제 맞장 들어갑니다. 잘못하면은 권리 의무 따질 거입니다. 의무 그러면 채무 불이행 따질 거고 왜 망이 이렇게 갑갑하게 되느냐? 그럼 따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사업자는 돈 내놔 이런 권리를 주장할 거입니다. 1년마다 돈 내놔라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 밖에 이제 이용에 관한 사항들 저 3번 같은 것은 시험 문제 안 틀리고 운영 규정에 회비 징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안 내봤지 이걸 조목조목 내지는 않고 그러니까 운영 규정이 뭐게 이 정도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이제 저렇게 500만 원 약과대로 얻어맞고 게을렀다고 합니다. 넉넉하게 시간 좋잖아 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업들이 너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빨랑빨랑 하라고. 테마냐면 500만 원 약과대로 때릴 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옆에 이제 157페이지 보실까요? 망의 운영 이제 사업자가 망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 정말 저렇게 형벌까지도 있습니다. 망 운영을 잘못하면은 요것만 형벌이 있습니다. 나 먼저 가로 1번 쪽으로 바로 와도 괜찮고요. 개업 공인주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토지건물, 소재면적 요런 것만 딱 내달라가면 쓸데없는 거 내지 말고 요것만 내라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뭐 유리하면 사업자가 따로 낼 수 있다. 뭐 따로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무조건 아주 소극적입니다. 개업이 내달라는 것만 내죠. 뭐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엉뚱한 거 절대 내지 말고입니다. 혼란을 초래하니까 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나오잖아요. 정보에 한해서 여기는 공개를 해야 되고 요거 잘못하면 1학년 일반에 교도소 대표자를 입학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형벌 가겠다. 유일하게 사업자한테 형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줄 볼까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100으로 내달라고 했던 저것들이 77만 개 1000으로 내놨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입니다. 개업들은 혼란에 빠지고 개업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입니다. 저거 말만 500이지 10만 되는 개업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공개를 하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헷갈리게 그리고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를 하면은 된다 안 된다 걔도 여기다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도 안 내봤는데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갑은 이렇게 을은 저렇게 병은 또 요렇게 그러면 보는 정은 쓰러지고 이러니까 헷갈리게 막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별도 안 된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형벌이 얼마라고요? 이제 그나마 3학년은 아닙니다. 1년 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계입니다. 형벌 저 1학년을 하나씩은 매년 물어보는데 이런 걸 잘 냅니다. 요거 1학년 맞게 안 맞게 요거 자꾸 냅니다. 기능시에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 우리 개업공사도 엉뚱한 거 내놓으면 안 되겠죠. 입니다. 우리 허위 매물 같은 거 많이 씁니다. 방이 다 나갔는데도 아직도 삭제 안 시키고 뭐 더 좋은 방 있다고 가보면 아주 엉뚱한 짓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방 찍어다가 막 아주 좋은 방 있는 것처럼 그냥 아예 홀려서 우리 오게 합니다. 가보면 정말 이상한 방을 소개해서 그리고 들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도 안 됩니다. 1번 보실까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우리 개업입니다. 정보를 거지 나중에 업무정지 6개월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거래가 다 끝나면 빨리 삭제를 시켜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사업자한테 뭘 해야 된다? 다 사업자. 여기다 중개 의뢰인 이럴 때도 썼습니다. 저기 전속 중개계약 마지막에 설명드렸네요. 사업자한테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속 중개계약에서 같이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그럼 만약에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통보를 하지 않으면 바로 이제 사업자한테 헷갈리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개하지 않았을 때, 비공개 요청에 불응했을 때 등록 취소 외에는 모두 다 업무정지였습니다. 업무정지 사무소 문 닫고 넣어라. 근데 저 거짓은 6개월, 거래사실 통보는 3개월로 이런 식으로 업무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주의할까요? 세 번째가 이제 지정 취소인데, 지정 취소는 해야 한다가 절대 없습니다. 아주 계속 지정 취소 해야 한다. 왜 틀렸느냐. 이걸 계속 냈었다는 겁니다. 최근에까지. 게입니다. 자,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할 수 있다. 그 문장 하나 갖고 그렇게 심하게 아예 뒤통수 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거기 바로 아래에 있네요. 지정 취소 할 수 있다만. 그거 할 수 있다면 박스 좀 자르놓으실까요? 공백 많네요. 거기다가 해야 한다. X. 정말 표가 안 난다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긴장하는데 그게 보이냐 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보고 있어야지 왜 못 봤냐고 입니다. 그래야 합격하겠냐 이런 식으로 약 올립니다. 그다음 이제 다섯 개 보실까요? 또 다섯 개가 오지선다가 딱 구성되니까요. 요놈 여기도 써놓고 저 4번에다가 6개월 해놓고 왜 틀렸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다음 중에서 다섯 개 청문하지 않는 거 한번 찾아봐 이런 문제가 또 나온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거짓으로 지정을 받았는데도 그래도 지정 취소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우리 거짓 등록은 3학년 3반에도 입학시키는데 절대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는데 사업자한테도 달린다는 겁니다. 왜요? 나중에 망이 안 들어가면 우리는 돈 내놓고 망을 못 보면 우리만 우리 개업만 다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자를 달래서 그래도 잘해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주 이것들 살살 달랩니다. 자,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쉬고요. 그리고 운영규정 아까 3개월 왜 안 만들어 오니 생각 없는 거 아니냐 얘기입니다. 운영규정 할 때 운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정보 공개 잘못한 거 저기 형벌 1학년 일반에서 봤던 문장 그대로네요. 자, 그럼 이제 3번에 저 끝에 가다 뭐 정보를 공개 다르게 할 때 거기 정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이제 거운정 이렇게 앞글자 떠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숫자 1년, 그 1년에다가 동그라미 자르실까요? 아까 그 그림 같은 박스에서도 1년 있었고, 요 1년은 숫자 자주 낸다는 겁니다. 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았을 때, 인터넷 통신망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3개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1년. 요걸 6개월 이렇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1년. 숫자 1에다가 꼭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자, 거리정보 사업자의, 자, 여기 이제 거리정보 사업자가 사망을 하더니, 법인이 해산을 하더니 잘 안 굴러간다는 겁니다. 계속적인 운영이죠.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저거 이제 안 되겠네 하면서 이제 지정주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해산. 해산할 때 해에다가, 그러면 거운정 그대로고요. 1번, 2번, 3번 거운정. 5번이 먼저네요. 거운정의 해 1. 거운정 해 1이 일어나면 뭐 한다고요? 지정을 취소를 할 수 있다.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래도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정 취소 5개, 거운정 해 1. 그리고 이제 저 5번에서는 5번은 청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다음 중에서 청문하지 않는 것은 괜히 또 거짓이라고 1번 고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청문해. 근데 몇 번을 청문 못할까요? 5번. 하고 싶어도 못하게 생겼잖아요. 왜요?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사망하신 분한테 너 왜 그랬니? 그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제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주무십니까? 이랬잖아요. 이거 아예 할 수도 없으니까 요거는 뭐라고요?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청문 안 하고 지정 취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산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해산을 돈 없어가고 쫄딱 망해서 아예 사무소 자체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가서 찾아도 사무소 자체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청문하고 싶어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청문하지 않는 거 요 5번을 골라봐라. 또 뭔 문제래 해갖고 2박 3일 고민하시면 이제 아예 시험 종치입니다. 아예 그냥 거리면 아예 문제가 되니까 여기는 청문, 해산, 그리고 사망, 청문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러니까 5번 옆에다가 청문 X 한번 해주실까요? 다른 거 다 청문하는데 들어보고 너 왜 그랬니? 들어보고 지정 취소를 하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니까 들어보고 청문하고 들어보고 나중에 취소하라고 법에도 나와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5번은 청문 못해 얘기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
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저렇게 한 문제가 요거 이제 까탈스럽게 나왔을 텐데 바로 한참 전에 나온 건데 이렇게 망. 아, 이런 문제는 아주 괜찮으니까 나중에 두 번째 진도, 세 번째 진도는 한번 꼭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알면 안 되고 보입니다. 한 3월 되고 5월 되고 그때 알아야지 지금 벌써 알면 또 하산하십니다. 안 됩니다. 다 하산하시면 또 이제 시험장 갈 때 되면 다 까먹습니다. 그 정도니까 정말 하루만 안 봐주면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놈 공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159페이지입니다. 뭐 선생들도 그냥 맨날 그래도 강의 맨날 해도 그냥 그래도 교재를 한번 떠들어보고 항상 옵니다. 입니다. 안 그러면 선생님도 헷갈려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사업자 이렇게 지정 신청서를 바로 저기 사업자 저기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낸다. 요 사업자 지정 신청은 그러니까 지정 신청은 누구냐고 국장. 그러니까 내용은 아예 안 나올 거니까 지정 신청을 저기 국토교통부 장관 기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간 아래쪽에 국장한테 지정 신청 하는구나. 그리고 여기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 이유 없습니다. 왜요? 이러지 말고 수수료 여기는 없다. 우리 등록 신청할 때 한 2만 원 돈 들어가는데 여기는 돈도 없다는 겁니다. 사업자는 좋겠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수수료는 한 번도 안 내봤지만요. 우리는 있었는데 여기는 정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얼마 정도 걸린다. 신고서 작성에다 제일 아래쪽에 접수. 근데 접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아주 고민하실 겁니다. 저거 아주 엄청 많아갖고. 그러니까 며칠 걸리냐고 결제 끝나고 저기 지정될 때까지 지금 신고서 작성해서 그때 지정될 때까지 얼마? 30일. 자그마치 30일 걸립니다. 30일. 저 꼭대기 보니까 처리기간 30일이 있네요. 자, 근데 글자가 잘 안 보여서 그렇지. 30일. 정말 30일이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일이 자꾸 나온다. 이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뒤로 이제 넘겨서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증 설정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162페이지에 보증 설정. 근데 보증 설정도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작년도 보니까 507페이지에 28번으로 보증 설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나온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 우리 생각 안 해봤을 건데 무슨 중교 파는데 보험부터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 하나 사면은 사람 막 죽인다고 보험부터 가입을 하잖아요. 우리도 매도매수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재산 한꺼번에 다 말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보험을 가입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매년 보험을 가입하거나 공직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탁을 공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디 1억 원을 맡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저기 법원에다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64페이지를 한번 와보실까요? 그리고 164페이지 요 앞쪽은 아예 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 아예 없는데 판례도 막 너무 복잡하게 써놨고 그리고 우위도 아예 의미 없습니다. 저 손해배상 그러니까 나중에 매도 매수인한테 사고 쳤을 때 손해배상 해야지 그럼 책임져야지 그렇게 책임지려면 보증 설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제목이 손해배상 책임과 이러든지 보증 설정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틀린 거 찾아봐라 매년 그런 식으로 하나 정도 정도는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증 설정이구나 손해배상 책임이구나 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매년 나오니까 그게입니다. 그리고 1번부터 뭐 4번까지 뭐 사고 졌으면 책임져야지 이런 내용들이니까요. 이런 걸로는 안 나오니까 아예 밑줄도 안 그어도 괜찮고요. 근데 자 두 번째 손해배상 책임의 그 성립 요건도 그러니까 이 요건도 안 나옵니다. 그냥 제목만 보실까요? 손해를 뻔히 알았다는 것을 고의 그리고 과실 요거는 알 수 있었을 때 우리 민법에서 저기 빚진입 표시 이렇게 이제 나올 때 거기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이 뻥이라는 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겠잖아요. 그죠? 원래는 유효인데 무효 이럴 겁니다. 뭐 통정허위 표시 뭐 차고 사기 강박 이런 거 항상 나오니까 거기하고 꼭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거기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뻥이라는 거 알았다 알 수 있었다 손해를 알았다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손해 알았으니까 책임지라고 알 수 있었는데 왜 몰랐냐고 그러니까 책임지라고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1번에 그러면 무거운 과실 뭐 중과실 필요 없습니다. 경과실도 책임을 져야 되고 구체적 추상적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책임은 져야 한다. 알았잖아 알 수 있었잖아 이러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 책임 없다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우리한테 심하게 하여튼 손이 피우면 책임지라고 할 거니까 기다려 이런 소리 합니다. 그리고 책임지라고 하니까 배만 들이대 이러니까 보증 설정을 하라고 보험회사에서 1억이라도 내주게
3억도 깨먹을 수가 있는데 1억만 내줄 수 있도록 이래도 보증 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머지는 우리 재산으로 책임지라고 합니다. 면책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가끔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이제 한 6개, 요 판례를 소개하는데 다 책임졌다. 이거 아예 안 봐도 괜찮은 정도입니다. 자, 우리 뭐 민법이나 판례를 쫙 깔아서 내지 법령은 판례 거의 안 냅니다. 법전에 있는 내용으로 낸다. 그러니까 요 박스에 있는 것은 책임지니까, 정말 책임지니까 조심을 하라고. 나중에 법원에 끌려가시면 다 책임지라고 할 거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에 있어. 요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그 박스 아래쪽에 165페이지 이제 동그라미 2번 제일 아래로 왔습니다. 그럼 고용인, 그러니까 종업원의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증 설정을 책임져야 됩니다. 소속이 중개 보존이 사고를 쳐놨다는 겁니다. 그럼 사장님이 사고 안 쳤으니까 책임 없다고요? 아니요. 업무상 행위는 개업의 행위로 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책임져. 게임입니다. 아주 너무 쉬울 때는 고용인 행위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다. 책임 있다.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자, 문단서 자리에다 밥상 세 개도 받고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뭐 연대 책임 또 나오잖아요. 똑같이 책임져라. 정말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정업원이 사고 치면 딱 기다려. 이런 소리 합니다. 그다음에 자, 뒤에 이제 166페이지에 이제 3번. 자, 이런 건 이제 가끔씩 우리 법률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사무소를 제공했을 때도 그러면 손해를 알아야 손을 알 수 있어야 책임질 거냐고 합니다. 그건 아니겠죠. 사무소를 빌려줬다는 겁니다. 무등록한 때. 이러면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격증 대여 아주 크게 문제가 되니까 여기는 고의가실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똑같이 문장이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고의과실이 없다는 겁니다. 고의과실 없어도 그러니까 자기의 사무소를 이제 거기서부터가 우리 법전에 나온 문장인데 아무리 떠들어 봐도 여기는 고의과실 없죠. 자, 그러면 사무소를 빌려줘서 장소를 제공했다. 그러면 고의과실이 없어도 그 개업에 고의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때는 고의과실을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원칙은 고의과실을 묻는데 사무소를 빌려줬다. 그때는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무조건 책임지라고 하겠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 그 다음 이제 거기도 뭐 판례에서 그리고 그 아래 판례 두 개 요건 아예 의미 없으니까요. 저기 사무소 제공해놓고 고의과실 X 고의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래 이렇게만 정리를 잘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167페이지 얘도 이쪽도 거의 뭐 나올 만한 거는 뭐 재산상 정신적 안 나누고요.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만 책임을 집니다. 뭐 요 제목으로도 거의 나와본 적은 없고요. 쉬워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재산상. 눈에 보이는 재산상의 손해만 책임지라고 했지 정신적인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충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측정도 어려우니까요. 우리 법원에서도 판례도 뭐 정신적은 따로 책임져라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판사님도 뭐 정신적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뭐 정신과 치료 받았는데요. 영수증 가지고 와도 위자료는 청구를 못하게 합니다. 그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인정되면 너무 가혹하잖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만 네, 금전적으로 깨진 것만 책임지면 되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판례 여기 박스 3개도 안 봐도 될 정도로 괜찮고요. 자, 읽어보면 그냥 뻔하게 책임졌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 관계를 인과 관계 우리 전속중개에서도 소개가 원인 돼서 결과적으로 거래가 됐다. 그럼 여기 이제 여기도 똑같은데 중개가 원인 돼서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 책임을 져야 되겠죠. 겁니다. 그 중개가 출발해서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혀놨다는 겁니다. 그럼 책임져야지.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입증은 우리 매듭 매수인 쪽에서 제 뻔히 알았어. 알 수 있었어. 라고 우리가 뭐 책임이 이제 아예 우리 뭐 면책되는 우리 말고 매도 매수인 쪽에서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물어본 적 없으니까 여기 167페이지는 아예 그냥 체크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보증 설정 시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더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오른쪽에 특히 이제 금액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시험 문제가 하면 자주 나옵니다.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럼 보증 설정은 언제 한대요? 업무 개시죠. 자, 뭐 두 번째 주에서 저 끝에다가 업무 개시전까지 보증 설정, 그 아래 고용 신고, 그 아래 인장 등록 할 때 한번 써봤습니다. 업무 개시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가로 1번에 자 먼저 보증 설정하는 방법이 세 개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보증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아래 또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근데 내용은 절대 안 냅니다. 공제, 협회 공제입니다. 이제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협회
배우기는 할 건데 공제 가입을 하든지. 근데 거의 대부분은 공제 다 가입합니다. 우리 단체니까 합니다. 요즘 방송 광고 안 하더니 한방 하면서 이시영 씨가 이제 광고했었던 게 바로 거기 공인지구 사회협회입니다. 변호사가 자꾸 밖으로 건드니까 우리도 광고합시다 해갖고 광고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변호사가 밖으로 안 건드니까 지금 안 하고 계십니다. 공제 가입을 하거나 그리고 법원에다가 1억을 맡겨야 되는데 공탁.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셋 중에서 하나. 근데 아래 보실까요? 그럼 이제 1번에 보증보험. 요 내용 안 나오고요. 두 번째 공제. 서울 보증보험 이렇게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보증보험. 그리고 공제. 협회 공제 가입하거나 버스만 공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공제 있다. 우리 단체도 공제가 있다. 그입니다. 그리고 거기 뭐 박스까지도 아예 나올 건 아니니까요. 세 개. 방법이 세 개 있더라 그입니다. 요 셋 중에서 하나 골라라. 그럽니다. 그다음 이제 169페이지 거의 이런 분은 아예 없을 정도고요. 뭐 있는 거 돈밖에 없으면 공탁을 하겠지만 어떻게 1억이나 법원에다가 맡겨놓냐고. 그 돈 갖고 차라리 투자하죠. 정말 저거 돈 자랑한다고 법원에다가 공탁 이런 분은 정말 바보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렛대의 효과도 모르는 바보입니다. 투자해갖고 돈을 벌어야지 거기다가 뭐하러 돈을 그냥 맡겨놓냐고 합니다. 돈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나 그러겠지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공탁입니다. 물론 이제 공탁하는 이유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러면 보증보험료가 나가니까 매년 나가니까 그리고 공제 19만 8천 원 정도 될 겁니다. 1년분 그게 나가니까 돈이 아까울 거니까 공탁을 하긴 할 겁니다. 그럽니다. 아까워도 차라리 그죠 공탁은 하지 마세요.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요 보증 설정 금액 시험 문제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온 쪽은 요거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봤을 때 얼마니 보증 설정하는 금액도 모르면 되겠니 그럴 겁니다. 얼마를 가입을 해야 되냐고. 그리고 요 보증 설정을 안 하면 그리고 만기 됐는데 끝났는데 연장을 안 하면 등록 취소까지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금 공손 할 때 한번 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우리 법인은 주된 사무소 공인중개사 대표자 있고 그리고 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럼 사람이 많죠. 많으면 대형 사고 치겠죠. 그러니까 1억 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2억. 자, 그 2억에다가 딱 중간에 있네요. 2억에다가 박스죠. 잘 넣으시고요. 주된 사무소는 얼마하게 뭐 자주 물어본다는 겁니다. 근데 분사무소 뭐 책임자 한 명도 가능하잖아. 분사무소 거기다가 3분의 1이라고 안 했습니다. 대표자만 공인중개사 책임자만. 근데 여기 이제 분사무소는 얼마라고요? 1억입니다. 1억. 그러니까 이제 분사무소가 몇 개면 중개법인은 얼마를 보증 설정하니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됩니다. 그럼 이제 요 가로 2번 이제 돼지가 소풍 가면 절대 안 되니까요. 요 2번 요 분사무소 이렇게 분사무소 썼을 때 한번 요 왔는지 볼까요? 분사무소가 3개 이면계입니다. 3개 이면계입니다. 요 3개 이면 요 3개면은 바로 법인은 요 법인은 보증 설정을 얼마로 하나요? 이거 정말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법인은 골탕 먹이는 재미가 쏠쏠해요. 법인은 봐도 보증 설정을 요 보증 설정을 얼마나 분사무소 3개만 열심히 계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주 그럴 줄 알았다 그랬을 겁니다. 보증 설정을 그리고 최소 얼마를 해야 되는지 이런 문장을 정말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얼마냐라고 해서 쭉 가다가 보면 이제 한 4번 정도에 3억이 나올 거거든요. 자, 5번. 내가 아주 장담한다. 5억은 절대 답이 아니다. 막 이러고 계실 겁니다. 뭐, 여기 뭐, 엉뚱한 소리, 막, 아,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앞에는 쭉 있을 겁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그죠, 오려. 그죠, 요것만 죽어라고. 요거, 아이고, 그냥 왜 이렇게 또 쉽냐고. 그냥 아주 그냥 좋아갖고 그냥 답을 딱 고르셨을 겁니다. 뭐, 나와갖고 그냥 요거 맞았다고 좋아라고 했는데 나중에 틀렸다고 이제 337 박수 칠 겁니다.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요거 아니죠, 그입니다. 왜냐면 분사무소가 3개면, 분사무소 3개면 그러면 주된 사무소 너는 어쩌고, 주된 사무소 너는 어쩌고 요 3개만 설정하게 되면 가서 보증 설정 했다고 등록 신청이 되겠니? 요 소리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분사무소. 물론 이제 분사무소가 3개면 3개에다가 얼마라고요? 분사무소는 1억이니까 3억은 맞기는 맞다는 겁니다. 3억은 맞지만 지금 주된 사무소가 분사무소까지 해서 등록 신청하러 갈 건데 그럼 얼마라고요? 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에다 신고하니까 얼마라고요? 자, 법인. 근데 여기다가 또 여기다 4억도 나오면 안 되겠죠. 주된 사무소는 그죠? 1억이니 그입니다. 주사무소 얼마라고요? 주사무소는 그죠? 여기는 바로 2억.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도에 또 4억 있으면 또 4억 고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출전을 아주 재밌을 겁니다. 여기는 얼마라고요? 전부 다 해서 5억입니다. 그러니까 3억 고르신 분은 돼지가 소풍 가시는 분입니다. 그죠? 한 마리 막 부족하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죠? 지 안 세니까 한 마리 부족하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오 그죠 답은 요겁니다 오 네, 여기에 맞는 거지 5번이 맞는 거지 괜히 또 요거 하나 맞췄다고 했더니 이제 맞출 수 있는 것도 틀렸네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한두 문제 틀려야 되는데 여기 이러다가 한두 개 맞고 그냥 나머지 다 틀리게 생겼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니까 그럼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다섯 개, 세 개로 많이 내봤는데, 그러면 다섯 개이면 또 여기다가 다섯 개라고? 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러면 주된 사무소 하나, 6억,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얼마라고요? 7억. 우리도 답은 또 7억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또 틀렸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7억이 맞네요, 여기입니다. 5억에다가 다섯 개니까, 그리고 주된 사무소 2억을 보태보니까, 7억이 맞네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법인이 아니면, 그럼 이제 부치가구,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기업공사는 얼마입니까? 1억. 저 회사 주된 사무소만 분사무소하고 똑같네요. 거기만 2억이고 나머지는 1억. 그리고 농협은 정말 많이 내봤습니다. 농지만 조합원만 범위가 엄청 좁네요. 그리고 농지만 아니니까 건물도 그리고 전답과수원 말고는 아예 못한다는 겁니다. 엄청 범위가 좁네요. 그리고 농협은 은행질이 바쁘잖아요. 저기 단위조합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에 말고 게임다. 얼마라고요? 1,000만 원. 근데 저 1,000만 원을 500도 내봤고, 2,000도 내봤습니다. 자, 동그라미 세 번째. 그리고, 자, 보증 설정 금액 두 번째 거의 끝에 가시면, 1,000만 원 이상. 그거 박스 좀 자르놓을까요? 2억. 그리고 1억. 그 다음에, 자, 법인이 아닌 거 1억. 그리고, 자, 농협은 1,000만 원. 요거 꼭 박스에 좀 자르놔야 됩니다. 연어무게도 제일 많이 냈다. 거기 박스에다가 다 만들어놨네요. 자, 법인은 2억. 분사무소는 1억. 그 다음 이제 공인중개사하고 부칙은 얼마? 1억. 그 다음 농협은 얼마? 요거는 1,000만 원. 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3번 쪽에서 보증설정 신고. 자, 보증설정은 언제? 자, 언제 신고한대 여기입니다. 언제? 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업무 개시 전. 자, 첫 번째 줄에 제일 꼭대기 보시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 여기는 아주 많이 시험 문제 냈었으니까 또 여기도 업무를 개시 시작하기 전. 거기도 한 뭐 밑줄 해놓으시고요. 근데 여기는 등록 신청 때 안 되고요. 언제냐면 등록 통지를 받아야 됩니다. 통지. 통지를 받아야 보증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업무를 시작하기 전 위에다가 통지라고 해놓을까 통지. 자, 등록 신청할 때는 아예 안 되고 인장등록 됐는데 고용신고 됐는데 여기는 등록 통지를 받아야 보증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급하고 아주 촉박하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바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증 설정 이렇게 다른 보증으로 변경 요 변경도 많이 또 내본 문장이니까 변신입니다. 바꾸겠다. 아까 공탁을 공제로 공탁을 뭘로 보험으로 게임다.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바꾸는데 언제 바꾸냐. 우리 시험 문제가 바꾸는데 만료일까지 이렇게 내본 적이 많았다는 겁니다. 언제요? 효력이 있는 기간죠. 그럼 두 번째 줄에 효력이 있는 기간죠. 그러니까 12월 30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런 소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효력이 있는 기간죠. 이제 안낸 지가 조금 오래됐네요. 자, 두 번째 줄에 중간 정도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 그거 좀 박스 좀 자르셔야 됩니다. 옆에다가 만료일 X 만료일까지 참으라고 안 했다.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다. 그러셔야 됩니다. 법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만료일은 여기죠. 가로 2번. 여기는 중간에 바꾼다는 게 아니라 다 끝나가니까 만료일. 우리 자동차 보험도 그렇잖아요. 꼭 참았다가 만료일 돼 가면은 막 자동차 보험에서 여기저기서 막 보험 가입하라고 전화가 아주 불통날 겁니다. 만료일까지 참았다가 다시 설정. 그러니까 요 다시 설정이 바로 만료일입니다. 재설정.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딱 중간 바로 그냥 넘어가면은 거기 만료일이 나오죠. 만료일. 그거 만료일을 좀 박스를 좀 나눌까요? 그러니까 변경 설정에다가 만료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전도 여기 나란히 있다 보니까 꼭 둘을 잘 섞습니다. 변경 설정에다가 만료일 그러면 X 좀 안 나온 지가 꼭 오래됐으니까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도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요. 또 요즘은 가끔씩 안 나오고 공탁. 자, 공탁. 공제가 아닙니다. 공탁금은 회수를 못해 간다는 겁니다. 가져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사망을 했는데도, 그 다음에 폐업을 했는데도. 근데 왜 그럴까요? 공탁금은 개인적으로 맡긴 하는데 손해를 알고 찾으러 오니까. 자, 사고를 쳐놓고 바로 찾아가 버리면 나중에 매도 매수인 쪽에서 찾을 돈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얼마 정도 놔둬봐라? 3년 정도는 놔둬봐라. 근데 여기서 이제 3년이라는 게 손해를 안 날로부터 우리 민법에 보면 안 날로부터 3년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손해 알고 오니까 얼마는 최소한 놔둬봐라 3년. 근데 여기다 5년이라고 시험 문제 내본 적도 있는데 5년은 아니고 얼마라고요? 3년. 또 1년 그러면 안 되겠죠. 너무 짧아. 손해를 알고 왔더니 1년 만에 찾아가면은 나중에 어떡하라고 매도 못 쓰니 3년은 놔둬봐야지 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기 3년에다가 동그라미 좀 잘해놓으시고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심하게 안 해봤는데 공제금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험금을 이러면 안 되고요. 여기는 뭐만? 공탁만, 공탁. 자, 글자가 비슷하니까 공제를 3년 안에 못 찾아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험하고 공제는 언제든지 찾아가라. 그러니까 중간에 폐업했을 때는 반 정도는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렇고 자동차도 폐차시키면 나머지는 반 정도는 찾아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공탁이 안 된다고. 공탁이. 돈 자랑했던 공탁이 안 된다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보증 설정을 그리고 설명하고 우리 실무에서는 이런 거 전혀 안 합니다. 이러다가 100만 원 약과태료 얻으면 맞는데 다 끝났을 때는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중개가 완성됐을 때입니다. 중개 완성됐을 때.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최근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해라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확인 설명이다. 이렇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중개가 다 끝났을 때는 내가 사고 치면은 얼마 정도 보장이 된다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 소리 하게 되면 쳐들어오니까 겁나갖고 설명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실무 가보면 요거 설명하시는 분이 다 한 개도 없습니다. 자, 거래 당사자한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리고 증서사본을 교부하고 설명교부 교부는 하는데 설명을 안 해줍니다. 공제주성도 딱 주면서 이걸 왜 주는지 설명도 안 해준다는 겁니다. 매도매수는 그냥 받고 흐뭇해갖고 가는데 나중에 뭔 용도인지 아예 모릅니다. 그리고 전자문서를 제공을 하든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명 안 하면 과태료다. 옆에 보실까요? 그러면서 이제 171페이지에서 다음 중에서 설명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도 내본 적이 있습니다. 설명할 거 설명하지 않을 거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보장금액, 그러니까 아까 2억이나 1억을 알라는 게 내가 사고 치면 보장된다는 금액을 매도 매수인한테 설명을 원래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장금액. 그리고 보증보험회사, 이제 공제 가입을 했었던 바로 아까 보증 설정했던 방법 나오죠. 공제 사업을 하는 자. 그 다음에 공탁. 그러니까 어디다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하기 위해서 공제 등에 가입했냐고 입니다. 여기 이제 보증기관입니다. 보증기관. 그리고 그 소재지. 손해배상 청구할 때 가게. 그 다음에 보장되는 기관입니다. 보험 이런 것들은 기간이 있을 거니까 얼마 정도로 보장되냐고 입니다. 보장 금액하고 보증기관. 그 소재지하고 보증기관. 보장기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이제 보증 종목 이렇게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71페이지에다가 보증 종목은 요거 시험 문제였습니다. 보증 종목은 설명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종목이라는 게 세 개. 근데 꼭 맞는 것도 같아요. 아까 봤네요.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리고 공제 가입하거나 그리고 공탁. 근데 문장이 쭉 나왔지만요. 내 거 하나. 나는 바로 공제 가입했다. 공제 가입했다. 요거 하나 설명하면 요걸로 끝나는 거지. 여기다가 세 개 종목을 다 설명하냐고. 그죠? 요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럼 끝났다. 입니다. 요런 것을 설명. 그러니까 종목 세 개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설명한 것 같았어요. 그겁니다. 근데 세 개를 다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입한 거 보증보험 그럼 끝. 그리고 공제 가입했으면 그걸로 끝. 공탁 있으면 요거 하나만 설명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종목 세 개를 다 설명하냐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는 이런 것도 설명 안 한다고 합니다. 요거 설명했으면 나머지는 설명 안 한다. 요는 많이 설명하니까. 그래서 가입하니까 공제 가입하면 나머지는 설명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종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꼭 있는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도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만. 가입했던 거 바로 하나만. 보증기관 하나만. 그 소리였습니다.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상당히 어려웠고요. 최근에 거의 안 내봤습니다. 공백에다가 보증 종목 X 그리고 보증 보험료 그런 거 말고 나 19만 8천 원 낸다 그런 거 말고 게임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손해배상금 청구. 동그라미 1번도 이제 요즘은 거의 안 내고요.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갖춰야 될 서류. 그래서 이제 뭐 합의 조서라든지 아니면 또 판결문 각종 조서. 이런 것도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2번하고 3번은 아예 안 나올 정도인데 그래도 4번 이건 이제 쉬운 내용입니다. 만약에 개업공사가 사고 줬을 때 손해를 전부 책임지냐고 보증보험 보증 설정했던 금액 안에서만 책임지자고 전부를 다 책임져야 됩니다. 전부 3억을 깨먹었다 보험회사가 1억 내줄 거고 너 2억 따로 책임지고 그리고 이 정도니까 전부를 배상합니다. 4번에서는 딱 중간절에 전부 보증 설정 금액 이런 게 아니라 전부다. 그건 가끔씩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쉬운데 게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 봐도 되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정말 교재만 많이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여기도 이제 나올 것은 따로 있고 금액
그리고 공탁은 얼마만에 못 찾아가냐, 바꿀 때는 어떻게 하니, 다 끝나면 어떻게 하니, 그런 거.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제일 많이 내는 쪽이 바로 요겁니다. 172. 또 작년에도 떠낸 것 같은데 아주 요즘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아주 맞들렸나 봅니다. 가로 2번에 보증금액, 요 보증금액의 보전 얘기입니다. 채워넣어라. 다시 가입도 있고 채워넣어라 얘기입니다. 그럼 얼마만에 다시 가입을 하고, 그리고 자동차 보험하고 완전 다릅니다. 아니면 또 얼마 만에 몇 건 내야 되냐고. 저 15일이 많이 나옵니다. 15일. 그러니까 우리 법령에서 15일이 나온 거 거의 많지 않습니다. 저렇게 오랫동안 맞아요. 여기다 7일 그리고 열흘. 자, 이러면 X입니다. 먼저 보증보험 그리고 공제금 이제 중간 정도입니다.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하면은 첫 번째 줄에 저 끝에 있네요. 얼마라고요? 15일. 그 15일 좀 동그라미 좀 자르놓을까요? 요즘 아주 맞들려갖고 계속 냅니다. 15일 이내에. 그럼 이제 숫자가 많이 헷갈립니다. 이전은 얼마라고 했더라? 인장 변경은 얼마라고 했더라? 종업원 나갔다 신고가 얼마 만에 하더라? 이러니까 숫자가 쌓이고 쌓이면 이제 헷갈려갖고 머리 아주 꽤나 아픕니다. 벌써 지정서는 아까 얼마 만에, 운영규정 얼마 만에, 이게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자, 일단 숫자는 다 냅니다. 15일 그리고 보증보험 뭐하고요? 공제는 다시 가입하고, 방법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보증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탁은 빠져나간 돈이 있고 남아있는 돈이 있을 겁니다. 그럼 몇 건 넣으라고? 2천만 원 빠져나갔다 2천만 원만 몇 건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증보험은 2천만 원 빠져나갔다 1억을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공탁은 부족하게 된 금액을 뭐 한다고요? 보호죠. 그러니까 오히려 방법이 더 시험 문제로 나올 만한데 저 15일만 주구장창 내고 있다는 겁니다. 보호죠 해야 한다. 딱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나머지는 나올 게 없어요.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한번 와보시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재에 173페이지 내용은 엄청 많으니까 근데 시험 문제 나올 거는 정해졌고 그 다음 이제 자, 일곱 번째가 보증 설정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요거 이제 착오로 보증 설정을 연장 못하는 것도 보증 설정하지 않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등록 취소. 저 등록 취소는 3년 동안 영업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큰일 나니까 아주 여기는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협회에서는 맨날 막 일주일 전부터 보증 설정 하라고, 안 그러면 문제 되니까 하라고 전화 계속 합니다. 막 문자도 날리고 할 거니까 잊어먹기 어려울 건데 보증보험이나 보증보험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알아야 돼.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문 닫으면 3년 동안 영업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증 설정을 하지 않고 업무 개시. 자, 업무 개시를 하지도 못할 겁니다. 등록증도 안 줄 거니까. 그런데 근데 만약에 연장을 안 하면은 그것도 보증 설정이 안 된 건데 등록 주소. 그럼 이제 두 번째 앞쪽에 등록 주소. 근데 여기다 하거나 옆에다가 상대적이라고 좀 쓰니까 그나마 절대적은 아닙니다. 이 박사님을 싹싹 빌면 세종시장님이 봐줄 테니까 당장 가입해. 라고 해서 봐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이면 절단 나는데 그입니다. 6월. 자, 6월 이하에 업무 정지를 얻어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설명하지 않았을 때 요거는 뭐라고요? 개율 넣어서. 요거 이제 100만 원이야 뭐라고요? 과태료라고. 자, 세 번째 줄로 과태료가 나오네요. 과태료. 제재는 거의 잘 안 나오는데 과태료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박스가 이제 의미가 있는데 먼저 보증 설정 처음에 할 때는 아까 보셨던 업무 개시 전까지 먼저 보증 설정을 하세요. 그다음에 변경. 자, 아까 효력이 있는 기간 중입니다.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만료일하고 자꾸 속이지 말아라. 갱신은 재설정인데 재신고인데 만료일까지. 그러니까 변경 신고에다가 자꾸 만료일까지 그러면 X. X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보시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뭐 최근에 기출문제인데 2번 왜 틀렸을까요? 저 제목으로 꼭 저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막 첫 번째 용어, 두 번째 막 중개시험을 해가지고 저기 매수 신청들까지 아예 문제는 제목은 아예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중간 정도에 나올 건데 손해배상 책임 보장인데 틀린 것은 뭐냐 여기입니다. 한번 2번 볼까요? 아주 요즘 맞들렸나 봐. 자, 개업공사는 보증보험 그리고 공제,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했다는 겁니다. 돈이 빠져나갔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30일 이내 이미 늦었겠다고 합니다. 30일 이내 기입니다. 우리 법령에서 30일은 아까 지정해서 이런 거 말고는 몇 개 안 나옵니다. 30일 이내 기입니다. 여기다 그럼 또 열흘 그럼 맞을 거냐 기입니다.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하거나 방법 맞았네. 공탁금 중에는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죠. 근데 얼마라고요? 30일이라 15일, 15일입니다. 15일입니다. 15일 그래야 맞아. 그러니까 2번이 바로 여기에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령에서는 무슨 날짜가 나온다. 그럼 저 날짜 분명히 속였을 거야.
라고 고놈부터 먼저 보시면은 맞을 확률이 80%는 됩니다. 다 속이는 건 아닌데 거의 숫자 갖고 맨날 엉뚱한 숫자 나와가지고 아닌데 라고 틀릴 수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2번이 바로 그래서 요놈이 틀렸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답을 잘 찾아가시면 괜히 막 1번부터 순서대로 저기 5번에 답 있으면 아주 시간 다 빼앗깁니다. 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 많이 한번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뒤에 서식은 뭐 시험 문제 나올 건 아니니까 뒤에 176페이지 바로 서울시 그러니까 만약에 보존 설정했다 설정 체크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꾼다. 그럼 그 아래에 변경에다가 바로 신고서를 써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공인중개사협회는 요 신고를 대행하듯이 저기 세종시장님이 갑이 우리 협회에다가 보존 설정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럼 이 신고를 안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가끔씩은 반드시 보증 설정은 신고를 해야 한다. 해놓고 왜 틀렸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보증보험하고 공탁은 내가 알아서 신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협회 공제만 서비스를 대신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반드시 신고는 X다라고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6배 저 꼭대기에다가 반드시 신고하라고는 안 했어. 신고하는 건 맞는데 협회에서는 신고를 대신 해준다. 라고 해서 반드시 신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딱 내면은 또 뭔 소리 안 돼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왜 또 안 알려줬대 이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영업을 해봤어야 협회가 서비스를 한다는 거 알지 그건 아예 모른다는 겁니다. 법에는 또 자세히 안 나와 있고 이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어려운 거 요즘 계속 안 나오는 24회 때까지 나오고 아예 그냥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내본 적이 없는데 바로 다음 시간에 2절 여기 많이 어렵다 보니까요. 저는 미국에서 물 건너 오더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뭔지 한번 요거 간단하니까 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아마 올해 정도 되면 요건 정말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다.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긴 했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보수까지 쭉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제목만 내용 보면 머리 아프니까 제목만 한번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교재를 꼭 뭐 다른 놈 볼 것도 없고 뭐 다른 교재 좋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놈만 갖고 계속 어떤 분은 그냥 책장에다가 아주 교재를 세트로 막 무슨 뭐 어디 이상한 뭐 이런 거 하고 뭐 또 요거는 거 있고 막 또 이런 거 있고 아주 교재를 그냥 몇 세트를 그냥 책장에다 빡빡이 하고 공부하는 이렇게 모양은 나는데 폼은 나는데 요거 그죠 이분은 100% 떨어집니다. 이거 아예 그냥 장식으로 놔두고 이거 보지도 못해요. 봐봐야 똑같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 뭐 그냥 남의 교재가 또 좋은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괜히 또 그냥 이런 거 이제 막 사갖고 또 인터넷 물어보면 요거 막 좋다고 요거 좋다고 하시면 이러신 분은 이제 뭐요? 장수하세요. 장수. 한 3년이 아니라 한 5년 걸릴지도 모릅니다. 아주 장수하시니까 단기 합격하셔야지 그죠? 그리고 재수 이렇게 재수 없는 소리인데 재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니까 정말 아예 교재 사지 마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봐요. 하나 보는 것도 머리 아파요. 여기입니다. 시험 문제 여기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무가로 딴 걸 보세요. 여기입니다. 남의 떡이 커보이는 것 같고 내용 보면 순서만 바뀌었지 다 똑같습니다. 아예 그냥 다를 거 없으니까 절대로 그냥 한눈 파시면 안 되고 여기입니다. 한눈 파시면 안 되고 어디 기웃기웃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 아주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바로 이제 날씨 풀리면 이제 아주 급하게 갑니다. 벌써 여름 막 돼갖고 더워지고 덥다고 했더니 찬바람 나고 찬바람 나면 이제 끌려가고 시험장에 금방 옵니다. 진짜 항상 매년 보면은 10월이 금방 와요 진짜로. 지금 막 1월 같을 때 금방 하죠. 막 7월 8일 금방 온다는 겁니다. 자, 그때는 그냥 막 방법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막 도살장 막 끌려가는 것처럼 안 가고 싶은데 세월은 계속 옵니다. 당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아, 그 정도니까 보시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겠습니다.